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91에 9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그러면 현재 시간 2020년 6월 1일 월요일 12시 3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해서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데 2.53%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호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매매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의 블락딜. 네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블락딜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드렸어요. 이때도 얘기를 해드렸고, 이때도 얘기를 해드렸고, 이때도 얘기를 했는데, 블락딜은 단기적인 악재는 될수 있어도 이게 지 종목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하락의 요인은 될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제 영상에 보시게 되면 오셔가지고 블락딜 나올 때마다 댓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어쩔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블락딜은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고 이 예정되어 있던 수순에 블락딜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에 단기간에 하락은 나올 수 있으나 결국에는 대세 상승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1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형주들은 가장 기본 베이스가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셀트리온 관련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마찬가지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매출액이 2년 전에 7천억 찍고 있던 회사가 올한해 예상 매출액만 지금 1조 8천억입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252억에서 2,800억으로 뛰었고요. 순이익 114억에서 2,600억으로 26배 뛰었어요. 대형주, 그것도 제약바이오가 이러한 실적과 이런 실적 재무제표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초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원래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왜? 얘네들은 항상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매출이 얼마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실적이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대형주들 제약바이오는 찾아보기 정말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인데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 그런다면 과감하게 베팅을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안 믿기시나요?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검색하셔서 올해 1월 달에 제가 남겨놓은 영상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일주일에 보통 제가 3번에서 4번 정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해야 되나요? 어찌해야 되나요? 당연히 현재 구간에선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아직까지 이 주식은 상승 가능성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주식입니다. 자, 이때 올랐었던 거는, 이때가 이제 2017년도 때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때 상승이 나왔던 거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식이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팩트 기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때는 상승폭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지금 올라간 거는 상승 각도폭이 약합니다. 그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때의 상승 각도와 지금의 상승 각도를 보세요. 상승 각도가 높게 되면 하락 구간도 크게 발생을 합니다. 단기간에. 근데 상승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낮게 올라가면서 물량을 받아내 가면서 올라가는 패턴이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속도가 가파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게 주가의 가치가 반영이 된 기본적인 상승주들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설령 이 구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누가 단기적 매매를 합니까? 해당 종목은 단기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10만원짜리 가지고 단타 매매 친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종목을 매매하세요. 단타를 원하시면.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종목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맨날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가을 때까지만이라도 봐야 된다. 왜 가을 때까지만이라도 봐야 되느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의 3사 합병 이슈가 가을 때까지는 살아 있다니까요. 그러면 가을에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을 꽉 들고 가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상승을 느끼시면서 가을이나 겨울 때까지는 보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오늘 또3% 상승이 나오잖아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쉬어가야 됩니다. 지금 10만 원이라는 가격 마지노선이 굉장히 큰 가격이에요. 이거를 돌파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응?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언제든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밀려봤자 이 구간이에요. 현재 구간에서 밀려봤자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버티시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떨어지든 상승하든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증명을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 생각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실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이게 깜빡거리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여기에서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진행을 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 22일 금요일은 좀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다 수익을 봤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추천 종목과 그 다음에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